네, 한동훈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이 오늘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찾았습니다. 원희룡 후보와 함께 오후 내내 지역을 돌며 이 대표의 날을 세웠습니다. 최수연 기자입니다. 한동훈 위원장 이재명 대표 지역구인 인천 계양을 처음으로 방문했습니다. 일찌감치 단수 공천을 한 원희룡 후보와 함께 계양을 오후 내내 돌아다녔습니다. 계양에서 원희룡과 함께 출발할 겁니다. 그래서 반드시 이길 것이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누구는 김포공항을 이전하겠다라는 허무맹랑한 공약을 하고 말로만 하지만 저희 국민의힘은 진짜 합니다. 빨간 머플러를 손에 두른 한 위원장은 인천에서 바람을 만들어 전국에서 승리하겠다며 이재명 대표를 직격했습니다. 저와 원희룡 후보는 우리의 인생을 봐주십시오. 우리는 뭔가 이루어오기 위해서 최선을 다해온 사람들입니다. 우리와 이재명 후보의 인생을 비교해 주십시오. 집권 여당으로서 지역 현안을 해결하겠다는 점도 강조했습니다. 계양구가 뭐냐고 보면 송영길 전 국회의원 시장님 하실 때부터 중앙정치만 가세요. 우리가 같이 해야죠. 원희룡 정도 되는 대형 정치인을 계양에 보내는 것은 계양의 문제를 해결하라는 겁니다. 한 위원장은 이후 원 후보와 함께 시장을 돌며 시민들과 인사를 나눴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 바로 여기 정점이죠. 예, 맞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는 윤영선 전 당협위원장도 함께하며 원팀 정신을 강조했습니다. 최유리 뉴스 최순입니다.